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전딸 가진 아빠입니다. 전 의사, 공무원 사이 아니면 결혼식인 마음 1도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딸 가진 분들은 결혼이 쉬운지 아나 봅니다. 지금 딸못 보낸 분들 많은데, 점점 많아질 텐데. 확실히 딸 가진 부모님들은 눈치가 없어요. 본인들한테 지금 결혼시장이 불리하게 가고 있는데, 아이 또 딸만 있으면 결혼시키기 쉽다. 결혼하는 건 어렵지 않다. 우리 딸 데려가려면 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뭔가 좀 당당하게 갑질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떡하죠? 지금 딸 가진 부모님들, 딸을 어떻게 시집 못 보내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시집 보내도 반품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반품은 이혼이죠, 이혼. 요즘에는 뭐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결혼하고 나서 이 혼인 관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에 이혼율이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인도 적게 하는데 이혼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거기다가 국제 결혼 시장은 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어가지고 딸 가진 분들이 오히려 불안해할 텐데. 불안해야 정상 아닌가? 그리고 지금 딸 나이가 좀 차신 분들 많잖아요. 딸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34살, 5살 됐으면 사실상 끝났어요, 결혼은. 결혼은 끝났어. 그 전에 보냈어야 돼. 본인들이 아무리 악착같이 결혼시장에 자기 딸을 들이밀어도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아무도 안 데려가. 이 선자리도 안 돼. 아마 딸 가진 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되는 게 자기 딸 나이가 33살만 돼도 선자리 못 나옵니다, 이제. 남자가 안 나옵니다. 나올 이유가 없거든. 왜냐면 그 나이대에 좋은 여자가 없어요. 좋은 여자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나이 먹으면 좀 속물근성이 강해져. 물론 나이 먹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수 있어. 근데 본인들이 따지기 이전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능력치나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저 나이대 여자들이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뛰어나지 않는데 더 많은 걸 바래. 나이 어린 여자보다. 지금 여자분들은 이 결혼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결혼 시장은 여자한테 유리하고 여자가 맘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다. 근데 왜 본인들은 안 되는데?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안 나와줄까? 아니, 고르려면 남자들이 다가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다가. 요즘에 좀 보면 20대들도 연애를 못해요, 여자분들. 연애를 못한다니까? 정말 예쁜 분들 제외하고 못해. 그래서 연애 못한 동성끼리 끼리끼리 올리는 거 정말 쉽게 볼수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딸 가진 부모님들 배짱 튕기시면 안 됩니다. 자기 딸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으니까 딸이 그 나이 먹고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의사 공무원 사이? 뭐 의사 공무원 둔 부모는 바보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아마 9급이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못해도 7급이나 행정고시나 이제 외무고시 합격한 사람들, 5급.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런 자녀를 준, 그런 아들내미를 둔 부모가 바보입니까? 아무한테나 다 보내주게? 그러면 자식들 왜 쌩아빠지 공부시키고 명문대학교 보내고, 그리고 어려운 시험 통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뭐, 아들 가진 부모는 생각이 없는지 아십니까? 생각 많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님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상태 안 좋은 여자들 많다는 거. 나이 차이 여자 중에 다범사도 많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 가진 부모님도 잘 들으세요. 딸 일정 나이 지나면 그냥 못 시킵니다. 못 시키면요, 본인들이 책임지고 사셔야 돼.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전문직 남자들은 같은 여자 전문직 여자하고 결혼한다거나 진짜 돈 많은 금수저 집안의 젊은 여성하고 결혼해서 자기 사업을 크게 차릴 수 있는 여자하고만 결혼한다는 현실. 이게 팩트죠. 결혼은 결국 끼리끼리만 하더라고요. 여자분들 전문직 남성들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본인들도 노력해서 똑같이 전문직 여성이 된다거나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시길.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취직 꿈도 꾸지 마세요.
요즘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이상 공짜는 없는 법.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보통 여자분들이나 딸가진 부모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좀 사고방식이 다르거든요. 자기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는 받아들이는데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어요. 근데 듣기 싫은 얘기가 맞는 얘기면 들어야 될거 아니야. 아무리 맞는 얘기라도 본인들이 귀가 따갑다거나 원하지 않는 답변을 듣지 않아. 감언 이설만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놈의 감언 이설이 딸이나 딸까지 부모의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끼리끼리 결혼하죠. 전문직 남자는 전문직 여자끼리. 아니면 돈 많은 집안. 원래 그랬어, 원래. 자꾸 드라마 같은 데서 가진 거 없는 흙수저 집안의 여자가 전문직 남자는 돈 많은 집안 시집가는 걸 너무 일반화시켜서 보여주다 보니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드라마에서 그런 상황을 많이 연출할까요? 현실에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대리만족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대리만족하라는 드라마를 보고 왜 대입을 시키나요? 그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여자가 잘난 남자 만나서 결혼할까? 현실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고 그냥 이거라도 만족해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애초에 드라마에 나온 얘기는요, 의도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허구야, 허구. 허구를 진실로 믿는 것 자체가 정신병이죠. 뭐 드라마에 나온 것들 대리만족 할수 있어. 근데 그거를 끝내야 될거 아니야. 현실에 대입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여자분들이 망가지는 게 뭐냐면, 드라마에 나온 내용은 현실에 대입을 해요. 나도 저런 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눈이 말도 안 돼, 높아져. 자기들이 가진 건별볼일 없는데. 아무리 드라마에서 그런 스토리가 나온다고 해도 보통의 여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전문직 남자가 그님 같은 분들 별볼일 없는 집안하고 결혼하려고 그렇게 쇠가 빠지고 공부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진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말 앞만 보고 살았는데 그냥 가진 거 없는 여자와 결혼할 것 같으면 굉장히 허무할 것 같아. 현타가 심하게 올것 같아요.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보통 전문직 남자들은요, 출세욕이 있습니다, 출세욕. 야망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좀 좋은 배경을 가진 집안과 결혼해서 뭔가 좀 사업을 많이 일구고 싶고, 내 입지를 올리고 싶다. 그런 야망이 있어. 근데 가난한 집안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야망을 잃을 수가 없잖아. 오히려 내가 빨대 쪽쪽 빨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전문직 남자들은 순진할 걸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굉장히 독종이야, 독종.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전문직 된 사람들, 한두 명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공부만 했어. 반장, 부반장 하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공부만 했어요. 그 전교 1, 2등 찍고.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 가서 거기 가서 쇠가 빠지고 공부하고. 수능 쳐가지고 점수 잘 나가지고 서울대나 명문대학교, 아니 명문학과 가가지고, 뭐 전문직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여러분, 대학교 가면 끝납니까? 아니죠. 대학교 가면 진짜 시작이죠. 정말 잘난 사람들끼리 붙는 거란 말이야. 맞잖아, 여러분. 그럼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럼 거기서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의사 되면 끝납니까? 뭐, 의학과 6년 하면 끝나? 아니죠. 거기 대학병원에서 살아남아야 돼. 전쟁이야, 전쟁. 잠잠 시간 쪼개가면서. 그런 것도 버텨가지고 지금 전문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시간 지나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하긴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게 어떤 건지 뭐 밟아본 적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거지. 전문직이면 시간 지나면 뭐 뚝딱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 여러분 학교 다닐 때그 동기들 중에 전문직이나 아니면 뭐 의창 약수 간 사람 얼마 있어? 아무리 많이 잡아야 한 학년에 두세 명이야. 나머지는 근처도 못 가. 확률적으로 낮아요. 남자 300명 있으면 그 중에 뭐 2, 3명밖에 안 돼.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란 말이야. 이건 여자들도 알 텐데? 여자분들 요거 나왔잖아. 요거 나왔으면 그 학년 중에 뭐 서울대 법대는 아니면 의대 간 사람도 몇명 있어요? 지금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지방이면. 그럼 나머지는 그 근처 가지도 못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알면서 왜 요구하는 거야? 아무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정말 좋은 집안에 결혼하고 싶다,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럼 본인이 돈이 많으면 돼. 능력이 좋으면 된다니까. 근데 능력을 가진 것도 없고 나이만 차. 그러면 바라면 안 돼. 정말 많은 걸 바라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있어 더 많이 바래. 가진 게 없고 뭐 하는 게 없고 할줄 아는 게 없는 여자일수록 자기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걸 채우고도 남을 남자를 원합니다. 이건 완전 정신 나간 거죠, 이게. 자기는 고생 안 하면서 남들이 고생해서 이거는 거를 숟가락만 떠가겠다. 그게 결혼이야, 그게? 도둑이지, 도둑. 그게 어떻게 결혼이야?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능력 없고 이제 나이 찬 분들은 결혼 못 합니다. 여자분들 못 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나와도 안 받아줘. 점점 감각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꿈만 꾸고 있었구나. 내가 왜별 볼일 없는데 왜 이것저것 배짱을 튕겼을까? 그거 느끼게 됩니다. 딸까지 부모님 잘 들으세요. 자기 딸 그렇게 대단한 사람 별로 없어. 정말 대단했으면 결혼했겠지. 왜 결혼 못하는 거야? 왜 집안에 데리고 사시나요? 대단하지 않으니까 데리고 사는 거잖아요. 잠깐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데리고 사시는 겁니다. 이거 자신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이제 결혼 못하는 여자분도 많이 생겨. 남자도 많이 생기지. 근데 남자가 결혼 못하는 거하고 여자가 결혼 못하고 좀 결이 달라, 이게. 남자도 결혼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자보다 많지. 근데 남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앞가림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뭐 결혼해서 직장 안 가지고 사는 분들은 없어요. 어떻게든 뭐 일하고 그리고 주간경 갖춰놓은 분들이 많거든. 근데 여자분들은 보면 나이 차면 거의 아무것도 없어. 물론 능력 있는 소수의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 제외하고 다수의 분들은 뭐 집도 없고 뭐 하는 돈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좀 생각하셔야 돼.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결혼 못하는 사람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 혼인이 안 올라가요. 남자들도 바보가 아닌 게 한국 여자들 상태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일본으로. 베트남으로. 러시아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거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대단할 것도 없는 딸 가지고 괴상이 두들기지 마시고요. 현실과 타협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